말이야.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시나카린에 있는 시카운 스퀘어를 갑니다. 제가 달랏 로파이 시장을 갔을 때 그곳을 안 가봤어요. 실질적으로 행사도 많이 하고 규모도 상당히 큰데, 그래서 오늘 제가 그쪽으로 가서 한번 영상을 담으려고 합니다. 여기서 여러분한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태국에서 백화점, 센터 이런 데는 다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지하철은 여러분이 화장실이 있는 곳이 거의 드물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지상철이나 지하철에서 상당히 급하다 그러시면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지상철, 지하철에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. 그런데 일반인한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로 급하시면 시큐리티한테 얘기를 하시면 사용을 허가해 줍니다.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시큐리티한테 화장실이 지금 급하다 그러면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줍니다. 그거 꼭 참고하세요. 오늘도 여기 BTS 삼롱 자율지상철이죠. 이걸 타고 오늘 또 갑니다. 네, 여기는 MRT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BTS입니다. 지상철 옐로우 라인. 여기는 시컨 시케어 앞에 있는 여기고요. 이쪽 주변이 나름대로 요즘은 지상철이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이 지금 보시는 저 맞은편 쪽은 우덤수 온누 방향입니다. 그래서 이 안쪽에 저층 콘도가 저렴한 게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펴시고 한번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쪽도 인프라가 형성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곳은 달랏 로파이 시장, 그리고 그 옆에 로터스 라고 시컨 스퀘어가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을 오기 위해서는 한 6시 이후에 놀러 오셔서 시컨 스퀘어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입구 달랏 로파이 시장 요 입구로 해서 야시장 구경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로터스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상당히 좋네요. 환전소도 있고 되게 좋은데. 3층에는 음식도 먹고 휴식 공간도 이렇게 잘 돼 있네요. 나름대로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중국산인데, 예, 전기차. 오, 잘 되어 있네, 요즘. 아니, 미, 파사, 까굴리 말까? 아니? 까굴리, 페미. 파사, 앙그리, 깝, 진. 앙깨, 미, 진. 코타이. 파사, 까굴리 말미, 참아. 이게 99만 바트.
그럼 거의 4천만 원이네. 평범 받으면. 예, 여기 와서 저 은행 업무를 보고 지금 한번 둘러보는 중입니다. 아, 여기는 시커먼시케어. 나 시커먼시케어. 아, 요즘 웅진코웨이가 백화점마다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태국에 렌트할 때 이게 다 렌트 비용을 알고 있어요. 한 달에 얼마. 예, 이게 렌탈 비용입니다. 아니, 미 맞잠 루파파? 아, 깊이 캅? 사냐 세피로? 세피, 타 사냐 따양 아이? 사냐 만미 사냐 1비, 3비, 5비, 7비 아니, 라카 라카 7비, 저 유 저기 아니, 깊이 캅 라카? 7비, 7비로? 네, 타 2비? 7ปีเหรอใช่ค่ะโอ้นานเกินไปนะ 요게 이게 7년 계약을 해야지 990바트랍니다. 와, 너무 길다. 아, 루카. 아니, 뺀 건가울리. 차이. 미 하비. 때문에 라카 큰, 참에? 큰 라카. 차이. 요게 7년. 타, 타, 소머. ถ้าสองปีสามไม่ใช่สัญญาเจ็ดปีแล้วก็ถ้าไม่ถึงเจ็ดปียกก็ต้องค่าปรับใช่ไหมถูกต้องเอ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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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또 구경 좀 하고, 요즘 행사를 하는데 행사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여기 행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구경할 거는 나름대로 좀 많이 있어요. 이곳은 뭐 특별하게 화려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냥 소소하게 시설이 돼 있고, 근데 내려가는 데를 못 찾겠네. 위로 내려가야 되는데 길이 어디 있죠?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구조가 조금 틀리게 돼 있네. 이렇게 1층에는 뭐 음식 코너도 있고, 매장, 옷 매장도 있고. 옷 매장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네, 가격대가. 매장 브랜드인데 가격은 안 비싸네. 진짜 태국은 먹거리는 어디 가도 빠지질 않죠. 정말 많은 먹거리는. 여기도 주스, 주스도 팔고. 여기는 코프레, 옥수수. 여기는 1층에 사진을 이렇게 찍게끔 만들어놨네. 요거는 잘 해놨죠. 가족들이 여기서 같이 사진을 찍게끔. 요거는 분위기 있게 잘 해놨네.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와서 조금 길이 헷갈려요. 요런 식으로 돼 있네요. 요거가 보니까. 여기는 지하가 모바일 매장으로 돼 있네요. 다른 데는 보통 위층에 모바일이 있는데 여기는 지하에 이렇게 모바일 센터가 잘 갖춰져 있네요. 여기 쇼핑몰은
잡화 코너가 또 따로 있네요. 이렇게 여기는 시장이에요. 시장. 오, 백화점과 이렇게 또 일반 잡화 코너가 같이 붙어 있어요. 오, 신기하네. 오, 여기 개도 팔아. 신기하네. 그러니까 이쪽은 좀 상당히 저렴한 로컬 마트죠. 여기는 로컬 마트. 오, 신기하게 돼 있네 구조가. 여기 식당가도 뭐 나름대로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오늘 여기 사부시에 와서 한번 예, 맛있게 먹으려고 왔습니다. 모처럼 온 것 같아요 사부시. 예, 여기 시나카리 여기 처음 왔는데 이쪽 동네에서 여러분이 예, 사실만한 동네요. 제가 권장하는 거는 우돔 속에서 여기 딸라 로파이 그 중간에 도로변에 살 때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갖고 오늘 저는 사부시에서 포식합니다. 예, 가끔은 여러분들도 여기 은퇴를 하시게 되면 혼자 이렇게 사부시에 오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. 한 400바트 정도면 16,000원. 이렇게 사부샤부 하고 이렇게 초밥도 뷔페로 먹으니까 예, 오늘은 저는 여기서 포식을 합니다. 이곳을 오늘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쉬는 공간도 많고 규모는 되게 커요. 넓고 제가 이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안쪽에 막상 들어오니까 여기는 좀 뭐라고 할까 좀 공실이 많네요.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도 좀 공실이 많아서 쉬는 공간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만들어 놨네. 한쪽은 네, 이쪽도 4층에는 이렇게 푸드점도 있고 제가 조금 갑이 좀 느려요 지금. 이곳에 처음 오다 보니까 약간 적응이 안 되네요. 여기는 시네마 같은데. 네, 영화관 시네마.
아, 이제 영화가 끝나서 지금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예. 네, 여기는 영화관 같아요. 영화관. 아, 티켓. 요즘 영화관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얼마 정도 하는지. 가격은 1인당 한 260바트. 한 만원 정도 하네요. 가격이. 예, 이 시설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. 예, 뭐 씹는 것도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, 의외로 여기가 구경할 게 많아요. 여러분들 일반 여러 관광객분들이 보시는 센터 백화점 이런 데랑 약간 구성이 많이 틀립니다. 꼭 한번 놀러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.